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 중에서 빛나지 않는 별은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도 많은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빛나지 않는 별이 없다. 그렇죠? 네. 네. 누구를 겨냥하신 말씀이신지? 아, 겨냥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준비하다가 보니 딱히 할게 없다 보니. 네. 그게 그 뭐랄까 학생들을 많이 대하다가 보면. 그 재능이 진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재능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다 개개인의 약간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 어떤 뭐랄까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다 있거든요. 같을 수는 없고. 아, 그렇죠. 네, 다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재능도 없고 자기는 예, 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누구나 다 빛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빛날 수 있지 않나? 네, 네, 그렇죠. 그 참 굉장히 선생님으로서 훈훈한 결론을 네, 내셨기는 했는데, 네. 아, 이거 불안한데. 이제 그 별의 밝기를 이제 등급으로 나타내서 저기요. 네. 사람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1등성에서 6등성은 약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난다고. 100배의 밝기 차이. 네. 알려져 있고요. 세상에 네. 밝기로 작정을 했구나, 아주. 네. 네. 그래서, 모든 별은 빛나지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밝기의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일 밝은 별은 네. 이미 터져서 네. 사라진 별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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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밝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다 빛난다는 게. 다 별 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름다운 결과로 어떻게든 마무리. 어떻게든. 어떻게든 좋아요. 네. 일단 등급은 있으나 다 별이라는 게 중요하고 등급이 또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이미 터져 죽은 걸 수도 있다. 네. 과도한 등급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네. 네,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원래 수습 담당 아니었어요? 참네. 아니, 또 이게 수습할 필요가 없는 너무 아름다운 인트로가 나오면 부셔버리고 싶어요. 네, 오늘 한번 부셔봤습니다, 간만에.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모두 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돼지별. 아니, 적당한 돼지별이 진짜. 아, 뭐라 할 말이 없네, 정말. 네. 아, 터지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이러다 터질라. 아, 그러니까. 있어요. 아이고. 네. 정리정돈을 좀 해 보도록 하죠. 네, 아우, 네. 너무 오늘 좋다. 오랜만에 테일러 기타 들고 나왔습니다. 테일러의 그 특유의 그 컷어웨이 있죠? 그렇죠. 네, 베네치안 컷어웨이. 없습니다. 네, 없고. 네, 베네치안 컷어웨이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E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거의 다 CE 모델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테일러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이 베네치안 코드웨이 그렇죠. 이거였죠. 뚝 떨어지는. 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는 문을 열자마자 물길로 뚝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코드웨이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최 PD님의 그때 어떤 예측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없습니다.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그런 것 다 아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없는 코드웨이가 없는 312 E 모델, 네. 네. 200 43,000원이네요. 스펙 살펴볼게요. 102cm 전장, 그랜드 콘서트 쉐입, 아주 컴팩트하고 몸에 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솔리드 시트카스프로 스탑에 샤펠레 바디예요.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요. 테일러 니켈 머신 헤드, 그리고 터스크 너트와 미카라타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픽업이 ES2 픽업이죠. 네. ES2 픽업이 이제 그 요 테일러에 있어서 한 3, 4, 2, 3 한 요 정도의 딱 정말 좋은 퀄리티를 네, 마련해주는 EST에서 ES2로 올리면서 114가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갖게 되었죠. 네. 네, 딱 거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 하지만 완전 하이엔드급에는 이제 약간 좀 아쉬움이 그렇죠. 느껴지는 그런 픽업. 네. 네. 이따가 또 8일 정도 올라가서 또 ES2와의 상성을 또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네. 이건 일단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검증된 세트죠. 3시리즈의 ES2.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퍼펙을 하셨단 말이죠. 네, 103. 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오랜만에 좀 합시다. 찍어서 이걸... 103.7.5
네. 네, 퍼펙트 다운판이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드셨어요. 네, 무게 몇 대 몇? 0! 무승부. 아!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바꿀까? 잠깐만. 좋아요. 그 승부는 내야 되니까. 그 승부 내야 돼. 같은 걸 쓸 순 없잖아. 네. 안 바꾸실 거죠? 네, 저 안 네. 바꾸겠습니다. 13. 이 사람 무게나 쳐 주세요. 아, 네. 1 2 딱 나왔으면 좋겠다. 아, 퍼펙트. 그 진짜 짜증 나겠지? 역대급 짜증. 와! 야! 어탈해. 어탈해. 아, 신난다. 아, 왜냐면 안 바꾸신다 그러면 저도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야, 다행이다. 그런 말은 하지 마. 아, 알겠어요. 와. 야, 이렇게 되었네요. 3대 1에 지금 퍼펙 네. 하나죠. 네, 그렇죠. 아, 나 짜증나. 아이, 간만에 신나네. 네. 사운드 들어봐도 될까요? 아. 지금 저 몇 주째 지금 지고 있죠. 어, 그러게요. 어, 진짜? 만 이번에 지금 3주 벌써 3주. 어, 3연패인데요. 네. 아, 웬일이래? 아, 여기서 승수를 좀 쌓아야 되겠구만.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생긴 거에 비해서 사운드가 좀 묵직해요. 되게 테일러에서 기대되는 완전 하이 식들린 그런 사운드의 밑단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맞아요. 어떤 샤펠레의 그 질감이 좀 묻어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두운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약간 어두워요. 맞죠? 네. 자,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진하고 약간 어두운 느낌의 사운드네. 좋다, 근데. 슬픈, 슬픈 네, 맞아요. 아, 차분한 슬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기타에.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좋다. 어, 앰프 사운드 되게 좋네요. 아, ES2와 3 시리즈의 만남은 옳습니다. 아주 좋아요. 요새 좋은 기타들을 오, 하도 많이 쳐봐가지고 테일러에 대한 사랑이 예전만 못했는데 간만에 사랑이 다시 싹 트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 좋네요. 어, 소리 좋다. 이거 다 중립입니다 지금. 네, 중립인데 너무 적절하고 네. 괜찮은 소리가 나오네요. 핑거 사운드 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그 확실히 그 밑단의 그 어두운 느낌이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그죠? 분위기가 좋아요. 좋다. 네. 무슨 뭐 갈색 추억 막 이런 느낌인데. 어, 그래, 맞아요. 네. 되게 좋네요. 좋네요. 느낌이. 네. 갈색 추억이란 노래를 혹시 기억하신다면 아젠데. 그죠? 갈색 추억,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막 이런 느낌의 그 옛날 노래 제목들이 떠오르는 그런 네. 사운드였습니다. 어,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라일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라일린 듣고 오겠습니다. 아,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참 정말 튜닝도 그렇고 이 카포잉도 그렇고 네. 아주 난해한 네. 난해하죠. 네, 그런 느낌의 밑준비가 필요해요. 곡은 참 아름다운데 밑준비가 네. 난해한 라일린 듣고 왔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은 오렌지우드 어쿠스틱 기타 BG162CD 네, 355화였고요. 이때 밑에 달아주신 한줄평에 네. 김길도루님 이 길도루김님이 보통 무게대전 전적 써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전적 말고 그냥 일반 한줄평 써주셨네요. 스프루스가 시원한 청량음료라면 시더는 따뜻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커피죠. 네, 까무잡잡한 시더의 색상은 그러한 중남미의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합니다. 오렌지 우드도 분명 열정 넘치는 캘리포니아의 분위기를 청산유수인데요. 담아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어머 청산유수 뭐 무게대전 이거 하시면서 이런 거 쓰고 싶어갖고 어떻게 참으셨대? 네, 한 줄평 커피향이 물씬 나는 중남미 청년 유학생 느낌의 기타 이렇게 해주셨는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한 줄평을 또 이 기타 하는 시간에 하니까 뭔가 좀 더 적용을 시키자면 커피향이 물씬 나는 중남미 청년 유학생이고 중남미 노신사 이런 느낌의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네. 커피향이 물씬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기분 좋은 그 다크한 그 느낌이 기타에 묻어 있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되게 사운드 자체가 되게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고 약간 그런 따뜻하게 만드는 매력이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전화해도 돼? 릴렉스라고 드리겠습니다. 뭐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합쳐서 의료원을 김길도루님께서 주신 한 줄평과 또 섞어서 커피향 물씬 나는 갈색 추억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거 괜찮네. 좋네요. 네. ES2는 3입니다. 3에 진짜 ES2가 딱인 것 같아요. 좀 상성이 픽업 스트로크 딱 듣는데 아 이거다 싶은 마음. 네, 몇 대 몇? 좀 많이 줬는데 9.5 주셨어요? 네. 와. 제가 테일러 원래 좀 좋아하는데 3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대단하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9.5가 나왔습니다. 9.5? 네. 오늘은 저희가 점수가 약간 좀 갈리는 네네, 게 좀 있네요. 갈리네요. 네. 보통 요새 거의 싱크가 다 맞아갖고 그때 레이크도 할 때는 진짜 막 거의 매시간 똑같이 줬었는데 오늘 간만에 약간 좀 취향 차이가 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사운드에 평균 점수 9점을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9점 받았죠. 네, 312E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612CE 모델입니다. 네, 6시리즈 가격은 367만원 어떤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지 ES2거든요. 네. 근데 ES2가 이제 5 위로 넘어가면은 살짝 약간 기타를 감당 못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그때부터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앤썸을 하도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3에는 딱이었는데 6에는 과연 어떨지 그렇죠. 네,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체크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612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812 네. 신나네요. 네. 이 시리즈네, 이 시리즈. 네, 612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어이구 패라